반갑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오늘 이야기는 우리 작년에 마가복음을 저녁에 강의할 때 한번 다루었었던 내용이죠. 물론 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공감복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거듭 조명하는 데에는 책마다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내용을 썼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똑같은 스토리일 텐데 제3 한번 더 기록한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본문 첫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저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셨다가 돌아오셨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무언 일 때문에 환영을 하네요.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는 다 어떻게 하였음이로라?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을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또 특별히 요즘 싱글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끔찍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커다란 인형들 사다 놓고 인형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혼잣말을 하고 그러는 풍경을 볼 수 있고 요즘 또 TV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삶을 유독 세밀히 조명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 그래서 반려견들을 많이 요즘 키우죠. 그 반려견들이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가 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개고기 못 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 우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자, 여러분 여기 야이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이름이냐 직함이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라는 말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빛을 비추이는 사람, 누군가 힘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직함이든지 이름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이름으로 칩시다. 자, 그런데 그가 직함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아마도 이 회당은 짐작컨대 백부장이 자기의 사비로 돈을 들여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회당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은연중에 드러나죠. 자, 그러면 자연히 이 야이로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본의 아니게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극찬을 했나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의 군인다운 특색이 뭐였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회당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백부장과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야이로는 본의 아니게 의문의 일패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야이로는 예배를 집전하는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말하자면 모든 예배와 모임의 주재자 정도의 사회적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빨리 좀 와주십시오. 누구와 대조를 시키는 겁니까? 앞서 있었던 백부장과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교가 안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두 가지를 소개하죠. 첫째는 12살 된 그것도 외딸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이죠? 바로 이 12살 때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때는 조혼이에요. 12살 때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13살부터 결혼 정년기로 봅니다. 충분히 결혼이 가능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취급되는 나이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차고 한참 꽃봉오리로 말하자면 피어오르는 이 물기가 가득한 소녀의 생명이 12살인데 꺼져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끝나가고 있어요. 누구의 딸이죠? 그 당시 예배의 중심이요,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장의 외딸입니다. 회당장도 딸의 꺼져가는 생명을 손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는 아이콘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파에 밀려서 그 집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가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인파에 쌓여서 그 집을 향해 가다가 오늘 이제 사건이 꼬이는 게 뭐냐면 또 이상하게도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거리에서 본의 아닌 해프닝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여인도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2회 동안. 여러분, 그러면 이 12회라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10이라는 숫자와 지금 절망을 향해서 꺼져 들어가고 있는 12살 한껏 피어 올라야 될 소녀의 이 꺼져가는 생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종교화되어 있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또 성전 공동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하게 희망 없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맞물려 등장하는 12살 이 소녀는 이제 그 생명마저도 꺼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 없는 상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던져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4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 기자는 이 똑같은 사건의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는가? 좀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될 테니까 찾읍시다. 마가복음 5장. 여세요. 25절을 좀 볼까요? 25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마가라는 기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명의도 찾아가 보고 저 명의도 찾아가 보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몇 푼 안 되는 재산마저도 이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이 병은 점점 멈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해가고 있던 차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마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와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원래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레위기 법에 보면 이렇게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찾읍시다. 레위기 15장 여세요. 자막 없어요? 네, 여세요. 15장 19절서부터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또한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 시작.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시작.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유출병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병, 유출병에 걸렸을 땐 어떻게 하느냐. 다음 25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증세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그 유출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26절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시작.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일반적인 유출기와 이것이 유출기가 아닌데도 거듭되고 계속되는 장기간의 이런 여인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일관되게 등장하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불결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부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인이 손대어진 곳곳마다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레위기라는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외에도 뭐가 있었나요? 유전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과 과잉과 과열을 부추기다 보니까 아, 우리가 율법만 지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뭔가를 조금 더 첨가하자 해서 뭘 만들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회당의 질서를 만들고 교회 법을 그 율법을 기초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유전이 사실은 생명 쪽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케 하는 쪽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고 가두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쪽으로 유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 이게 쌓아져 왔어요. 그래서 사실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여인은 장로들의 유전과 덧붙여져서 그 사회 속에 완전히 고립된 섬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고 어디도 갈 수 없는, 당연히 회당에 못 들어가요. 왜? 이 여인이 앉거나 손대어진 것마다는 전부 무엇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 구조대로라면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냉대와 격리 속에서 묶여 살았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어떤 행동을 취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의사에게조차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네,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이 옷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우리가 좀 보고 이해를 돕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세요. 예, 바로 옷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 옷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 남정네들이면 저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데 겉옷 끝에 네 곳에 저 술이 달려 있어요. 저걸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옷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겉옷도 되겠습니다. 네. 이 여인이 저 옷을 만질 때 도대체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아, 그야 뭐 병 낫고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으니까 그냥 굉장히 믿음이 좋았구나. 그러면서 또 야이로와도 비교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는 우리 집에 들어와 주셔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꼭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슨 마술사, 요술 부리듯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만 놓고 자세히 볼 때는 훨씬 야이로보다 괜찮아 보이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시 넘어갑니다. 5장. 오늘 성경을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기분 좋을 거예요. 네. 27절을 보세요. 27절.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잘 들으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저를 보실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낫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늘 우리 뭐 솔직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미신스러운 요소가 안 느껴지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게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느껴집니까? 조금 미신적 요소가 있습니까? 예.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이 여인은 미신적 마음으로 그 옷가라도 붙들면 무슨 효염이 생기겠지. 뭐 우리 그 교황 가끔 그 방문할 때 보면
뭐 남이 그 종파에 대해서 시비 걸 마음은 없지만 거의 우상이죠. 그분이 뭐 하는 물, 뭐 또 그분이 입었던 옷, 여기에 무슨 효염이 마치 있는 것처럼. 노랑진 건너 과거에 그 비둘기 이렇게 크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땡땡관이라고 있었어요. 아, 모르시네요. 전도관, 전도관. 들어보셨나요? 예. 한때 그 골목을 돌아돌아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그 교주가 발 닦은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번져가지고. 야. 그런데 뭐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인의 지금 행동 속에는 미신스러운 요소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정확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헷갈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그럼 뭐지? 그럼 미신도 용납하신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팩트와 예수님의 궁극적 의도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을 좀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신적 요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여인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공회 중에 불러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따뜻한 중심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거나 추억해 보면 사실 미신적인 요소가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가섰던 경험과 추억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많죠.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넌 동기가 나빠, 저리 가.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 동기, 좀 오물이 섞여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미신적 동기를 주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화들짝 놀라죠. 이분이 내가 이해하고 다가섰던 그냥 전주가 아니구나. 예? 전주라는 말 모르세요? 예. 말하자면 진짜 호구가 아니시구나. 예? 이해가 확 오세요? 이분은 마땅히 내가 경배해야 될 주가 되시며 창조주시오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거를 동기는 비록 그랬을지라도 점점점 다가서면서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훗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없어 모르긴 해도 따랐을 때는 주님의 뒤를 쫓아 군중에 떠밀려 옷가를 만지는 미신적 행위를 통해 고침받고자 원했지만 그 후 이 여인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로도 되돌아보면 전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통영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집에 가지. 왜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서 이 말씀 앞에 또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저들은 철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주 새날을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4박 5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객지에서 낯선 곳에 잠을 자고 낯선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고단하잖아요. 집을 떠나면.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기쁨 때문에 그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죠?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예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아벨의 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뭡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함을 받자. 즉 감사함을 누리자. 이미 주신 은혜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삶의 과제로서의 요구가 뭐였어요? 기쁨으로 헌신해라. 그러니까 성도의 표지는 딱 두 단어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습니까? 교회는 어떤 회의와 어떤 모임과 만남도 세속의 가치와 기준으로 논해지거나 만남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여기는 기본 원리와 질서가 다른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 주일만이라도 하늘나라의 삶을 논해지고 연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남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비록 그런 동기로 주님의 옷술이라도 붙들면 고쳐지겠지 하는 미신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섰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또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에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지금 누가 부정한 자가 된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부정은 부정해지고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함의 원인이어 되었던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율법의 역설스럽게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 거룩함을 입었어요. 대신 이 여인의 부정함을 누가 뒤집어 쓴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악한 죄인들만이 죽어가던 그 시대의 저주의 현장의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평생 피 흘리던 여인의 삶을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뿌림, 그 피뿌림으로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이미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믿습니까?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마지막으로 원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야이로에게 한번 다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머뭇거리고 지체되는 광경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가슴은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럽기는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떡하고 싶었을까요? 예? 예수님과 그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제자의 무리들을 어떡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배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러고 한가하게 길거리에서 이 부정한 여인하고 노닥거릴 때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골백번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 2시에 한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아는 여집사님인데 뭐 고도절미하고 문맥도 없이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1시에 자야지 그러면. 참나. 1시에 그럼 자야지 뭐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너무너무 엄마로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길 없는 급박한 일이 생긴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저라도 예수님 깨웠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 제목을 나누던 분이니까 대고 낮이나 밤이나 고려할 것 없이 그냥 미국 가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주무실 때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황당했던 전화라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 아버지는 더했을 것 같아요. 외동딸이 지금 숨이 꺼져가고 있는데 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서 49절을 보세요. 49절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말하되 당신의 딸이 어떡하였나이다?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누구의 눈에는 죽은 걸로 판정이 됐습니까? 예, 신앙 없는 불신과 세상의 눈에는 그 숨이 꺼져가는 12해 꽃다운 인생을 살았던 어린 딸의 목숨이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떡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죽음이 뭘로 보였어요? 잠든 걸로 보였어요. 이것이 현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없는 눈에는 생명이 끝난 걸로 보였어요. 잠시 잠깐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녀의 죽음을 잠으로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죽은 게 아니죠. 잔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4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하더라?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는 논리나 언어나 단어를 들어보면 비웃을 거리가 너무 많죠. 신앙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신앙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어서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다 같이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소녀의 죽어가던 생명과 회복된 생명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 구조 마냥 무슨 사건이 끼어져 있었습니까? 열두의 혈류병을 앓던 유출하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끼어져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 소녀가 일어나기 전에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뭐가 회복이 됐나요? 샬롬이 회복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혈류병 앓던 여자에게 뭘 선포하시고 떠나셨는가를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도 치유가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샬롬. 샬롬이 회복되니까 양쪽에 배치되어 있던 이 죽어가던 소녀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원래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껍데기가 진짜 메시지입니까? 중앙이 진짜 메시지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이 헷갈리는 비비 꼬아진 것과 같이 설치되었던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실제 메시지가 어느 여인이에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이 이렇게 소녀의 절망처럼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근원이 마르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면서 소녀가 일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본질도 똑같아요. 어디서 모든 문제가 엉클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무너질 때 우리 작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샬롬이 깨질 때 누구의 샬롬이 다 깨집니까? 자녀들의 샬롬이, 가족들의 샬롬이 다 깨져요. 제일 기초 단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의 샬롬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불쌍한 여인에게 샬롬이 회복되면서 소녀의 꺼져가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우리 3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시작되는 이렇게 출발한 한 주 속에도 먼저 내 중심 한가운데 하늘의 샬롬이 회복되고 내 삶의 바운다리가 주의 샬롬으로 충만해지고 압도되는 고침받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